심지어 저희가 본부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죠? 확실히 당연히 기억하겠지. 엔카벨의 본부에 처음 가던 날의 그 흥분을 누가 잊겠어. 특히 지하실. 벽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비명소리들 말이야.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변호사는 계속해서 자백을 거부했죠.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린 당신 남편이 준 증거들을 코앞에 내밀었습니다.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죠. 내 영혼 진실을 말해.